그럼 맛있게 드세요. 차주 혹시. 죄송해요.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으셔서 잠깐 착각했네요. 예, 그러셨어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나도 장사꾼이요. 어떤 정보인지 들어보고 보답합니다. 좋습니다. 저도 뭐 이런 걸로 한미천 잡아보자는 것은 아니고요. 어디까지나 그 뭐냐. 아,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쪽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. 그래. 어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. 뭐라고요? 누굴 만나요? 분식점 여자 주인 남동생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지금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? 회사 근처 카페입니다. 알았습니다. 실종된 애기 엄마를 찾고 있다고요? 근데 그분이 그 정은수 씨 아니지? 우리 누님하고 꼭 닮으셨다고요. 좋시다. 예.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. 예. 댁들이 찾고 있다는 그 여자분 말이에요. 잠깐 실례하겠소이다. 아, 나야. 무슨 일이야? 급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인데? 천원공장에 사고가 생겼습니다. 인사사고입니다. 뭐야? 알았어. 아, 무슨 일입니까? 천안공장에 사고가 생겼다는구만. 아, 그럼 급히 가보시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야 할 것 같아. 미안하게 됐소이다. 내 사고 수습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다. 회장님! 회장님! 정말 몰랐어. 아, 테일아.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난 줄 알아?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? 급식비 네 짓이지? 내 이름 써놓고 단위 선생님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 네 짓 아니야? 우리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팔어. 그래,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 몸에서 나는 그 생선비린내 진짜 진전머리 나거든? 너같이 어? 시장 근처에도 못 가본 애가 그렇게 오바 떠는 거 이해할 수 있어. 내가 사준 그 머리띠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 박았을 때도 내가 참았거든? 근데 네 동정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, 어? 테일아, 그건 오해야. 난 단지 네가 급식비 때문에 곤란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랬어.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. 왜? 그럼 고마워할 줄 알았어? 내가 감동 먹고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냐? 테일아! 이딴 거 필요 없어. 가자 가. 테일아! 테일아! 혜리야! 그때 그 샤프 네가 테일이한테 선물한 거지? 그리고 오디션 장소랑 시간 바꿔치기 한 거 그것도 네가 테일이한테 일러 바친 거고. 또 테일이한테 뭐 일러 바쳤니? 우리끼리 있었던 얘기 다 일러 바쳤어? 그것도 모르고 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얘기했네. 아니야, 그건 오해야. 오해? 가증스러운 게. 유연지, 이걸로 너랑 나랑 끝이야. 배신자.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었는데.
너 다시 나 아는 척도 하지 마. 알았어? 송이야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아,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. 아저씨 사업이 망하면 나 수봉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겨? 그럼 나 미국 가는 건가? 할아버지! 그래! 웬일이냐? 바쁘신데...